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수학책 76쪽, 77쪽을 공부하겠습니다. 소수 두 자릿수의 뺄셈을 해볼까요? 입니다. 먼저 1번. 지우와 아버지가 정상에서 등산로 입구까지 등산로를 따라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등산로 입구까지 남은 거리를 알아봅시다. 라고 했어요. 자, 보니까 현재 위치는 여기네요. 정상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요만큼 내려왔네요. 정상에서 0.26km만큼 내려온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이거는 전체 등산로까지의 길이는 거리는 0.74km라고 했네요. 그리고 지금 내려온 거리는 0.26이니까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네, 전체 거리에서, 아이고, 또 이러네. 전체 거리에서 지금까지 내려온 거리를, 아이고, 그냥 말로 합시다. 전체 거리에서 지금까지 내려온 거리를 빼주면 될 겁니다. 그러면 식은 어떻게 될까요? 식은 전체 거리가 0.74 빼기 0.26이 되겠네요. 그래서 전체 거리 빼기 지금까지 내려온 거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수직선에 한번 나타내 봅시다. 조금 갔다 오고요. 자, 0.74니까 0.1234567이고 100분의 1의 자리가 4니까 1234 여기까지겠네요. 그죠? 이게 전체 거리입니다. 전체 거리고 지금까지 내려온 거리는 0.26이니까 전체에서 0.26을 빼야 되겠네요. 그러면 0.2를 빼야 되고 6을 빼야 되니까 0.2와 0.06을 빼야 되니까 0.01, 0.02, 0.03, 0.04, 0.56, 아 0.05, 0.06 여기까지. 그러면 0.68까지 뺀 다음에 또 0.2도 있었죠. 0.2 빼면 여기서 여기까지 0.1, 0.2. 그러면 이만큼 남은 거리를 알 수가 있겠네요. 자, 현재 위치에서 등산로 입구까지 남은 거리는 그래서 0.8, 아이고, 미안합니다. 글씨가 안 써지니까 0.48km라는 것을 킬로미터라는 것을, 미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다음 쪽, 아이고, 여기 아니고. 0.16 빼기 0.05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0.01의 개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0.01의 개수. 자, 1.6은 0.01이 몇 개일까요? 아, 이거 어렵네. 그죠? 자, 0.01이 10개면 0.1이 되잖아요. 이거는 0.6이니까 0.01이 10개인 것보다 6배가 더 많으니까 일단 60개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60개가 있어야 되고요. 0.01이 이 그냥 1이라는 건 0.1이 10개? 100개. 100개 있어야 되네요. 그러면 합쳐서 160개가 있어야지 0.01이 1.6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160개네요. 자, 0.65는 0.01이 60개면 0.6이니까 65개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65개입니다. 아, 이거 참 선생님 귀찮게 하네. 65개. 따라서
1.6 빼기 0.05는 160개 빼기 65개네요. 여기서 여기를 뺐잖아요. 60, 한 번에 써야 되나? 65개. 160에서 65를 빼니까 95개가 남네요. 95개. 0.1이 95개니까 0.095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려가서 세로로 계산해 볼게요. 세로는 아마 더 쉬울 겁니다.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하면 써지나? 네, 다른 걸로 써볼게요. 자, 1.6 빼기 0.65니까 점 소수점 자리를 잘 맞추고 여기도 나중에 찍을 준비를 한 다음에 세로셈 똑같이 하면 됩니다. 1.6 빼기 0.65인데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에 0이 있는 것과 다름없죠. 그래서 0 빼기 할 수 없어서 6에서 10을 빌려왔어요. 그리고 6은 5가 되지요. 10에서 5 빼면 5, 5에서 6 빼면 안 됩니다. 5 빼니까 1에서 10을 빌려와서 여긴 0이 되고 10 빌려와서 15가 됐으니까 6을 빼면 9가 남습니다. 여기는 0 빼기 0이니까 0, 그래서 0.95가 됐네요. 소수점은 똑같이 밑으로 내려가서 찍어주면 이렇게 0.95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3번입니다. 3번 하나만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게요. 이거 그리기 안되지? 네, 이걸로 0.93 빼기 0.7은 0.93은 0.01이 93개 있고요. 0.7은 0.01이 70개 있습니다. 93에서 70을 빼니까 23개죠. 0.01이 23개 있으면 0.2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0.23일 겁니다. 여러분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제 풀어서 학교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